이게 특별한 제품을 드립니다. 뭐 작품이에요? 드디어 공개되는 신비로운 보물의 정체. 바로 남다른 비주얼의 곤충 모형들? 어? 세상에나. 어이구. 생김새며 우와, 크기는 물론 다양한 색깔까지 우와. 눈에 띄는데 아니 옷 좀 이렇게 정교한 모형이 있대요. 근데 이거 크기를 키우신 거죠? 이 사슴벌레는 기라파 톱 사슴벌레라고 하는 사슴벌레입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런데 어? 진짜 곤충이네요? 아, 진짜라고요? 죽은 곤충을 이용해서 실제 자연환경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놓는 것이 곤충 디오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오라마. 정리하자면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배경에 실제 곤충들을 배치해 만드는 일명 곤충 디오라마. 나비 너무 예쁜데요? 작품 수만 해도 무려 100여 점이 넘는데. 그럼 곤충을 일부러 이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죽어있는 곤충을 수입을 해와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수입이요? 이 친구는 수입을. 곤충의 왕이라고 불리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에요. 곤충 중에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오, 이렇게 생겼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곤충 중 가장 힘이 세다고 알려진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뎅이들과는 크기부터 우와. 비교 불가다. 이거는 앞장다리 장수풍뎅이라고 하고요. 앞다리가 되게 제일 엄청 길거든요. 몸통 길이만한 긴 앞다리로 먹이를 날렵하게 낚아채는 앞장다리 장수풍뎅이까지. 와 진짜 무슨 피규어 같은. 세상에 거. 이렇게 다양한 풍뎅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생김새며 색깔이며 똑같은 녀석이 하나 없다. 이거는 일본 비단벌레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되게 오묘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선 비슷한 비단벌레가 있는데 그 비단벌레는 신라시대에서 장신구로도 사용했었던 비단벌레예요. 아, 그렇지 할 수 있겠네. 화사하기로는 돌재가라면 서럽다는 와, 비단벌레. 마치 온몸에 귀한 빛깔의 비단을 휘감고 있는 것만 같은데 컬러도 정말 오묘하고 예뻐요. 옛날 귀족들은 비단벌레의 날개를 보석처럼 여겨서 의복이나 말 안장 등을 꾸미는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이 곤충은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잎사귀벌레라고 불리고요. 와, 지금 정말 이름값 하는 생김새죠? 우와. 나뭇잎 아래서 천적들을 피해 숨어 사는 잎사귀벌레에 저건 누가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지?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만 서식하는 골리앗 꽃무지. 등판의 검은 점이 특징인 멜리가면 사슴벌레까지 도감에서나 볼 법한 희귀한 곤충들 총출동. 친구는 황제나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화려함 때문에 호랑나비로 많이 착각하시는 나비예요. 와. 자세히 볼수록 예쁘다. 오, 황제나비.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다. 가까이서 본다면 기가 막히다. 신기할 것 같아요. 예쁘다. 나비는 색깔도 다양하고 무늬도 다양해서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나비를 이토록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아이 컨택까지 할 줄이야. 울프나비인데요. 빛깔과 무늬가 보석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푸른빛으로 빛나는 몰포나비엔 그에 어울리는 화려한 보석들을